오늘은 정신과 의사 문지연의 책 정신과 의사에게 배우는 자존감 대화법에서 필요하고 좋은 내용만 쉽고 재미있게 압축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대화, 그 중에서도 말을 하는 것의 신중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자는 자책하는 말들,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진짜 한심하다니까. 나는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바보같이 이게 뭐라 등과 같은 독한 자책은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고 말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잠시 운이 따르지 않은 것만으로 당신은 정말 한심하고 나쁜 바보로 몰아가는 것은 자살 폭탄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저자는 진정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가 말이 없을 때 상대의 표정과 몸 동작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공감으로 좋지 않은 9가지 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언하고 충고하기. 내 생각에 넌 이렇게 해야 해. 두 번째, 가르치기. 힘들겠지만 이건 좋은 경험이니까 여기서 배우도록 해. 세 번째, 말 끊기. 그만! 이제 기운 내자. 네 번째, 참 안 됐다. 어쩌냐. 다섯 번째, 심문하고 조사하기. 언제부터 그랬어? 여섯 번째, 설명하고 해석하기. 그건 말이야, 이렇게 된 거야. 일곱 번째, 무조건 안심시키기.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여덟 번째, 타이르기. 마음을 가라앉혀.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침묵을 참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과의 대화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맺는 관계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당신 자신과 사이가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사이좋게 지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자기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에게 욕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거나 마음이 후련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스스로 괜찮다고 격려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질까봐 두렵다면 불안하면 어때? 우울하면? 걱정되면 좀 어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며 당당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우울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언제나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래, 잘했어. 이렇게 또 한 발짝 내딛는 거지. 쉽게 상처를 부르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내 이럴 줄 알았어. 다음에도 또 이렇게 될 거야. 상처와 연결되는 두 번째 말은 지나친 자기 책망입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탓이지. 상처를 부르는 세 번째 말은 세상이 다 그렇지 와 같은 허무주의, 염세주의적 태도입니다. 이런 말들은 감정의 수렁 속에 빠져들게 하고 무기력해지게 만들고 스스로를 패배자로 만드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이런 말들은 불행을 부르는 주문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자들은 가족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그들은 거짓말도 잘합니다. 이들 중에 고수는 진흥화되어 있어서 사회적 가면을 쓸 줄 압니다. 바깥에서는 그럴듯한 가면을 쓰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밖에서는 거짓된 미소를 짓다가 집에 오면 포악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굳이 성격장애자가 아니더라도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지만 가족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도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자기 자신이 아니며 자녀에게 부모도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타인이 당신을 보던 시각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가족, 친구, 애인이 당신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칭찬은 자존감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칭찬인 줄 알았다가 뒤늦게 진심이 아니어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칭찬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누군가의 아첨이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이후에 칭찬을 받아도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잠근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칭찬을 들어도 무시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좋은 영양제는 먹어야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다만 우리를 속이려는 아첨과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칭찬을 구별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면 아첨과 칭찬은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아첨은 말하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칭찬은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첨은 아첨하는 사람이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인 반면 칭찬은 칭찬받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인 반면 아첨은 상대를 이용하려는 수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 자존감을 높이려면 단순히 장점보다는 강점을 찾아 칭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나 외모만을 말하지만 강점은 친절함, 호기심, 열정, 용기와 같은 자연스러운 부분을 말하죠. 마음의 눈을 넓히면 칭찬해 줄 구체적인 강점이란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강점을 상승시키는 대화법은 무엇일까요? 예시로 한 남자가 정신과를 찾아와 아내와 싸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싸운 이유는 아내가 장신구를 인터넷에 팔기 시작했는데 남편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긍정 심리학자들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이른바 강점 상승 대화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긍정 심리 강점 연구소 스트렝스 가든의 프로그램 부기는 네 가지 반응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반응, 열광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두 번째, 소극적이고 건설적인 반응, 지지하기는 하지만 약간은 절제된 지지를 보냅니다. 세 번째, 소극적이고 파괴적인 반응, 지금 발생한 긍정적인 사건들을 모조리 무시합니다. 네 번째, 적극적이고 파괴적인 반응, 부정적인 요인들을 지적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적극적이고 파괴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남편이 만일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와, 잘됐다. 이렇게 날로 번창하면 진짜 좋겠는걸? 반면에 소극적이고 건설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잘됐다 라고 했을 테고 반면에 소극적이고 파괴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처럼 말을 돌렸을 테고 적극적이고 파괴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그런 사소한 돈벌이에 신경 쓰느라 애들 챙기는 게 엉망이 되면 어쩌려고 그래? 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 산 신발을 친구가 자랑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우와 멋지다 발 편하겠다 좋아 보여 라고 할 테고 소극적이고 건설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좋네 라고 하는 반면 소극적이고 파괴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영어 숙제는 해왔어? 라고 말을 돌릴 테고 적극적이고도 파괴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야, 그 색은 너한테는 전혀 안 어울려 라고 정색을 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 주변에 적극적이고도 파괴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무척 낮아지게 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많게 됩니다. 당신의 진짜 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파괴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멀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 이야기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임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금방 전달될 뿐 아니라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신을 중요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진지한 반응을 보이게 되니까요. 좋은 의사소통이란 첫째,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말할 때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대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해도 일단 참고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의사소통의 오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다짜고짜 진실부터 따지는 오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바보 같은 소리라고. 두 번째, 탓하기.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라고. 세 번째, 방어적 태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아무 문제 없다고. 네 번째, 순교자 노릇하기.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지. 다섯 번째, 깎아내리기. 당신이라는 인간이 그렇지. 여섯 번째, 비꼬기. 아주 똑똑하셔. 박사님 나셨네. 일곱 번째, 회피하기. 그 얘기 들으니 생각난 건데 네가 이전에 이렇게 했던 거 말이야. 나는 뭐 그때 괜찮았는 줄 알아? 그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자고. 여덟 번째, 무조건 자기 탓해버리기. 그래, 당신이랑 살고 있는 내가 병신이지. 아홉 번째, 희망 버리기. 이제 너한테 기대도 안 한다. 다 포기했어. 열 번째, 무조건 도와주기. 조용히 하고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해보면 다 된다니까. 마지막 열한 번째, 아무 말 없이 입만 삐죽거리다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기. 그러면 상대와 좋은 대화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듣기 위해서는 상대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다시 확인해주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그러니까 네 말은 이거라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호감을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정리해서 확인하는 동안 당신은 앞으로 당신이 할 말을 자유롭게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대는 자신의 말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확인을 받아 마음이 안정되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의 저자는 자기가 겪는 고통에 자기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자 작정하고 달려든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온전한 판단력을 갖고 심사숙고한 끝에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당신에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들을 일부러 끌어당겨 귀에 담고 가슴에 묻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상처가 되는 말을 들어도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흘려보내기 쉽지만 자존감이 낮다면 상처 주는 말에 곱씹으면서 그래, 나는 대체 왜 이 모양일까? 라며 우울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 아닌 바에야
상처 주는 말은 흘러가 버리도록 부러 비껴 설 필요가 있습니다. 다쳐서 쓰러진 자리에서는 일어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당신에게만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이다. 당신 자신이 백배 천배 더 귀한 존재이므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말로 돌을 던졌을지라도 그 돌을 다 맞을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상대방이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되 돌을 안 맞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쩌면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돌에 맞은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당신의 돌보고 격려하며 돌멩이 따위에 휘둘릴 내가 아니라며 자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악의를 갖고 침범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맞서기 위해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경계란 당연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하는 걸 경계를 넘은 거라고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리라 저리라 간섭하는 걸 선 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잘 지켜서 상대방의 힘이 당신 쪽으로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 주도권을 당신에게로 가져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힘겨루기 에서 이끌으면 짧고 굵은 선언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아프다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자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에이 그냥 나 혼자 아프고 말래 아무 말 안 하지 뭐 라거나 말 안 해도 상대가 알아주겠지라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당신만은 당신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 의해 명백히 경계를 침범당했다고 느끼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과감히 나서야만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좀 불편한데요?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맞으세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말들은 상대방이 당신의 발을 밟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은 의사소통 전문가 샘 홈이 자신의 책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한 대사이기도 합니다. 말로 상처 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당신 자신을 지키면서 당신이 그런 사람과 똑같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상대가 침묵하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기 쉬우니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거나 폭발하듯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경계에 대해 선언하듯 선을 긋는 것이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무례한 말로의 공격에 피해받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